쉬어. 야, 야, 좋아, 좋아. 계속, 계속 소리 질러. 저 우리 언니 저기 커피 한잔 줘라. 예뻐. 네. 아우, 요렇게 이제 소리 지르면 커피 한 잔씩 나와요. 아이고, 지랄하고 그냥 돈을 나가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개나리 같아요. 개나리! 개나리? 어. 오, 그러려고 내가 이과자는 봄이잖아, 봄. 봄 소식을 미리 알려주려고. 그죠? 나만 봐도, 그죠? 혹시 개나리 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작년에는 요맘때 좀 폈던 것 같은데. 하도, 어머. 오, 오빠! 아이고. 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뒤에서 몰래 나 숨어서 보신 분 같아. 고맙습니다. 야, 우리 오라버님 앉으셔요. 어? 어휴, 거식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다 알아들어요? 어. 에, 우리 언니는 알아듣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에이, 그러면은 이제 그 노래 할까요? 아직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아이고, 그럼 다음 순서가 뭐지요? 그러면 그거 합시다. 에휴, 내 이따 하려고 했는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주 팔자. 아, 지랄하고 그냥 사주 팔자라고 그냥, 여자 팔자는 뭐? 뒤웅밥 팔자라고 해서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반지를 잘못 벗어가지고 요지랄하고 있네, 그냥.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어디, 마이크 때 좀 주세요. 마이크 때. 어디 갔냐? 예. 자, 마이크 때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라버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 많이 이제 드릴 테니까, 야,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땡큐! 언니! 예, 우리 꼬맹이님, 우리 저희 카페 총무님이세요. 너무 알뜰하게 살림을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주 팔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렷하고. 제가 박수죠. 내 몸도 잘 아주 맞춰 너 같은 소리를 듣고
날씨가 추우니까 손이 가위가 잘 안 되네. 아이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왕 벗었을까? 다 벗을까? 아이고, 그래야 불쌍해 보여야지, 그냥. 군사랑하고 합시다. 아이고, 그냥 기다리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신청곡 부른 거 있어요? 없어요? 뭐야, 왔다 갔다 그래. 응? 여사쿠나, 고마워요. 혹시, 여타 앉으신 분들, 혹시 앉아있다 당 떨어지면 쓰러지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네. 여탄계 3,000원, 저기 5,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았구만요. 아이고, 참 이쁘게도 생겼다고, 참. 우리 언니 어디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엿 먹으면 지랄하고 안 돼, 여동상.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리님의 군사랑아. 이거 한번 들려줄까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응, 그러면 이거 잘 말아줘요. 남들 이게 잘해야 되거든. 오늘 이제 체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언니, 우리 오빠 봐. 우리 오빠야. 아휴. 가만히 있다 보면, 아이고, 내가 보기 나쁜데. 미안해요. 가만히 벗어봐. 아, 그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뭐 준다 그랬어? 예? 잘생겼다 그래요. 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 싫어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콧물이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저기, 화장지 값 내야 되나요? 멀거나, 콧물 나면 나랑 똑같잖아. 자, 군사랑 한번 갑시다. 자, 얼쑤! 박수! 박수 한 치를 쉬고! 자, 아싸! 박수! 자! 그 집을 기다려.
거리 쪽. 아유, 뭐 여기 시계부레처럼 왔다 갔다 보니까 집구석에 하나씩 그냥 팔아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시더라고. 예? 야, 토끼 보여?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언니, 어디 뭐 감기 드셨는가? 아유, 예? 역시 우리 언니 최고다. 야, 그러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나요? 어? 사실 제가, 대낮에 그거 해도 괜찮나? 사실 제가 부채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냥 벗어야 돼. 왜냐면 신발 신으면 양말 신으면 이거 벗겨지지 않더라고. 안 돌아가더라고. 아유 좋다. 아유. 이거는 이제 밤에 해야지 참 멋있다고 그러던데 대낮에 그래서 춤 폼이 될까 몰라요. 내려갈게. 아이고 이렇게 앉으니까 참 좋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 오라버님 잘생긴 분이 딱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혹시 쌍둥이에요? 양반 시켜야 될까? 쌍둥이요? 양반 시킬까? 예. 아, 누가 잘생겼냐고 물어봤냐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어쩌거나. 아이고, 감사해서. 아이고, 나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이, 자꾸. 괜찮아요. 세상에 돈이 그냥. 돈 천 원도 좋아요. 천 원도 좋아. 세상에. 아이고,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예. 네. 아이고, 금철수야, 금철수 한 번. 금철수? 금철수. 금철수! 어디 갔냐? 여기요, 각선님 무대로 금철수 씨 어디 계실까? 우리 어머니 금철수요? 아유, 아유, 세상에. 오빠, 오케이, 차비는 있어? 차비 없어요? 만 원 줄까? 그러냐? 야. 네. 그래, 우리 어머님 주신 거예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어머, 맥기나게 세상에, 얼굴 이렇게 만져봐도 괜찮을까? 사실, 이렇게 여자가 만지면 기분이 좋은데. 아이고, 부들부들하다, 그냥, 아유. 어, 좀 이따 12시에 시켜드릴게. 어우, 그냥. 어, 그러면은, 제가 사실, 아유, 이 노래는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 진짜로. 어, 오늘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여러분들의 이제 박수 소리에 따라서 내 기분이 업되면 좀 잘 올라온가? 어, 잘요? 그럼 기꺼만 맞고 들어니? 알았지? 어, 사랑아 하나 주세요. 아, 여기 장윤정님의 노래인데 정말 아니다 금잔디님의 노래구나. 이 정말로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분위기 있고 카페에서 우리 오라버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신경 꺼 지랄하고 양언니. 그러면 예? 네? 뭐 할까요? 세월한가? 어, 그렇구나. 세월아. 아우, 지랄하고냐. 어, 큰일 날 뻔했네. 세월아. 금잔디님의 세월아. 아유, 지랄하고냐. 그놈의 세월아냐. 멈추지 않고 자꾸 지나가고 지랄이냐. 떡국 많이 쓰셨어? 떡국 많이 드셨어요? 자, 우리 언니 참 혼자 오셨는가? 네? 이게 손주하고? 여기 라면 여차? 조금 이따만 기다려. 요거 반응 보고, 왜냐면은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뒤에서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잖아. 약 먹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단장님이 동물의 품바 단장님 아시죠? 최고봉님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단장님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노래 하고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따라서 노래 하고 더 합니다. 차를 타고. 이 노래는 분위기 있게 해야 되니까 예, 박수만 쳐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박수 소리가 좀 나왔으니까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단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이 재밌는 노래, 뭐 노래를 신청했던가? 남행열차? 자, 그러면은 그거 남행열차 좋아하시죠? 그러면 남행열차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나오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우리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행열차 신나게 한번 갑시다. 박수! 박수! 여기 따뜻하네. 양지 바른데라 그런가? 아유, 양반들 신지. 어? 양반들 신어. 엄마, 이 나 이것도 잘하는데. 어, 재밌었죠? 예. 마음이 들리셨는가요? 예. 어째기네, 우리 뒤에 오라버님 괜찮죠? 예, 이번에는 우리 단장님이신 야, 최고봉님을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나오세요. 야,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단장님을 좀 만 지가 좀 오래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추운데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고 우리 동물이 여기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이 뜻은 무엇이죠? 산동물이 산봉우리. 야, 나 꼭대기까지 올라야 되게. 정말 산에 올라가면 재밌죠? 처음에 올라갈 때 힘들지만 정말 정상까지 올라가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우리까지 한번 오늘 한번 힘차게 놀아봅시다. 고맙습니다.